예, 이번에 조금 복잡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left associative라고 공부를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뒷부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먼저 하는지 같이 볼까요? 앞에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조금 있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긴 한데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복잡해요. 요걸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형식을 보죠. 지금 보면은 요게 하나의 람다 펑션이고 람다 펑션입니다. 레프트 어소시어티브니까 얘네들 두 개, 앞에 두 개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걸 또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죠? 요거 그 전에 먼저 이걸 나눠 놨네요. 어떻게 나눠 놨나요?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멀티플 아규먼트를 각각 이렇게 람다 x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걸 또 다시 우리가 좀 나눠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조금 한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펑션인가요?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람다 펑션이고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람다 펑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람다 펑션 요 녀석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얘가 어디 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얘는 어떻게 됐죠? Z나 뒤에 YZ는 이 바디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바디의 일부분이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여기다 넣는다거나 할 수는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아우틀 모스트 이걸 한번 적어야 되겠네요. 첫 번째, 자, left associative.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왼쪽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오른쪽으로 나간다. 오른쪽으로 진행. 그두 번째 또 원칙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이건 원칙입니다. 미리 정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두 번째는 아우틀 퍼스트라고 해요. 퍼스트.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제일 바깥쪽의 펑션과 밸류, 익스프레션. 그죠? 바깥쪽의 트랙션과 익스프레션부터 처리하고 안쪽으로 진행.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지금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이 람다 n의 m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z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m을 없애고 여기 m 자리에다가 z를 넣고 그런 다음에 yz를 다시 여기 n 자리에 넣고 뭐 어떻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안쪽이란 말이에요. 제일 바깥쪽으로 보자는 거죠. 제일 바깥쪽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바깥쪽으로 보면 얘가 하나의 람다 펑션이고 얘가 하나의 람다 펑션으로서 얘의 뒤에 있는 람다 펑션이 앞에 있는 람다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전달되는 구조가 제일 크게 본, 제일 바깥쪽에서 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크게 본 모습, 제일 바깥쪽에서 본 모습부터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부터 먼저 아규먼트를 던져주는 게 Y에다가. 그죠? 그럼 이 Y를 거쳐서 얘는 어디로 오게 되나요? 줄줄 타서 여기 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없어지겠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일 바깥쪽 모습을 처리를 한 겁니다. 그죠? 얘를 Y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요만큼이 펑션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요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밸류, 얘는 두 번째 밸류. 요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요것이 하나의 바디이고, 바디에서 이 Z가 요 앞에 있는 이 람다 펑션의 아규먼트로 가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그 다음 펑션의 아규먼트로 가고, 요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온다. 말이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 모습은 위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위에는 하나의 람다 펑션, 또 하나의 람다 펑션. 그래서 두 개의 람다 펑션이 있는데 두 번째 람다 펑션이 앞에 있는 람다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과정 모습이지만은 밑에 있는 이 모습은 그냥 하나의 람다 펑션이랍니다. 하나의 람다 펑션. 그죠? 요것이 해두고 요만큼이 바디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빼놓고 요 바디만 두고 우리가 리덕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쪽을 본다는 말입니다. 제일 여기서는 바깥쪽을 보고 우리가 처리를 했었고, 그죠? 바깥쪽에서 처리를 했었고, 다음에 나아가는 것은 안쪽, 바디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기 바디뿐이잖아요, 현재. 이건 지금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이 람다 펑션이고, 여기 아규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해두고, 요것이 바디이고,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람다 펑션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괄호로 할 수 있죠. 괄호. 그죠? 만약에 이것이 람다 펑션이고 이것이 아규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만큼이 괄호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이 괄호로 묶여져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람다 펑션이고 이것이 아규먼트고 또 뒤에 이 녀석도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괄호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걸 합시다. 안에 있는 연속으로 칠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람다 펑션이고 이것이 익스프레션이고 이것도 람다 펑션으로서의 익스프레션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다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얘가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먼저 전달되겠죠? M자리에 들어가서 M 없어지고 A자리 차지하겠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이것이 이 두 개의 람다 펑션이 있잖아요. 두 개의 람다 펑션 중에서 뒤에 있는 람다 펑션이 앞에 있는 람다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죠. n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얘가 프리베리어블이에요. 이게 무엇이든 간에 이 람다 펑션은 무조건 하고 z만 리턴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건 그냥 z라는 거죠. z.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람다 z에다가 바디 헤드도 z, 바디도 z 이 모양이 놓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펑션, 그죠? 이 람다 펑션은 여기 있는 이 펑션으로 리덕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것이 좀 복잡하게 본 겁니다. 자, 연습문제 남아있습니다. 연습문제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Left Associative, 왼쪽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Outer First,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세 번째 주의될 것은 뭐냐니까 람다 펑션이 주어지면은 어떤 것이 람다 펑션의 헤드이고 어떤 것이 바디이고 어떤 것이 아규먼트인지, 그죠? 람다 펑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람다 펑션은 람다 펑션의 구조, 이 구조는 헤드 더하기 바디,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더하기 다른 익스프레션. 이게 뭐예요? 익스프레션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연속은 아규먼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파라미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인풋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좀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이 자리에 펑션이 올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익스프레션이 올 수도 있고 펑션 자체도 익스프레션입니다. 펑션도 익스프레션이라는 거. 베리어블도 익스프레션. 모든 것은 다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헤드고 어떤 게 바디고 어떤 게 이 아규먼트 이것이 람다 펑션이잖아요. 이만큼이 람다 펑션이니까 이만큼 람다 펑션. 람다 펑션과 그리고 뒤에 오는 아규먼트 이것을 서로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괄호. 괄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괄호를 보면은 어떤 게 헤드고 어떤 게 바디고 뒤에 오는 것이 이 익스프레션이 바디의 일부인지 아니면은 바디의 일부가 아니라 이 람다 펑션의
아규먼트로 주어진 익스프레션인지 괄호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괄호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Left Associative, 다음에 Outer First, 제일 바깥쪽에 제일 큰 쪽부터 처리하고 안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잘 두시고 여기 exercise가 1, 2, 3, 3개가 있죠? 요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해답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